이번 시간에는 8비트 브러싱 연습곡 연한 부두를 강의하겠습니다. 순서를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53마디까지 연주한 다음에 달세뇨 알코다가 있으니까 세뇨가 있는 13번째 마디로 돌아갑니다. 2절을 쭉 연주하다가 45마디까지 연주한 다음에 2코다가 있으니까 코다가 있는 54마디로 건너뛰고 끝까지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이 곡은 원곡의 키대로 연주하려면 카포를 4프렛에 장착하고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 음역에 따라서 다른 프렛에 장착을 하셔도 되고 카포를 빼고 연주를 하셔도 됩니다. 이 곡에 나오는 주법을 보겠습니다. 8비트 주법인데요. 브러싱이 들어간 주법입니다. 8비트 고거라고도 하죠. 다운 업, 브러싱 업, 다운 업, 브러싱 업. 이 곡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전주 부분에 나오는 B7스 코드는 앞부분에 F샵 세븐 코드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부분에서 F샵 다음에 전주 부분에서 F샵 세븐 다음에 B7이 나올 경우에는 B7스 코드를 오픈 코드 형태의 B7 코드를 누르지 마시고요. 바 코드 형태의 B7스 코드를 누르는 게 F샵 세븐에서 B7 코드로 바꿀 때좀더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픈 코드를 쓰는 게더 편하시다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실수가 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두 가지 다 연습은 해보시되 F샵 7에서 B7으로 넘어갈 때는 바 형태의 코드가 더 쉽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되겠죠. 자, 11번째, 12번째, 13번째 마디입니다. 11번째 마디는 F샵 세븐스 코드를 짧게 스타카토로 한번 연주하시고요. 그 다음에 B7스 코드, 둘, 셋까지. 둘, 셋은 헛손질하고, 넷에 한번더 치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E마이너, 두 박자, 다운 두 번이죠. 하나, 둘. 그 다음에 A마이너 코드, 다운 업, 헛손질 업. 그 다음에 E 마이너 코드 스타카토로 한번 둘, 셋, 넷. 자, 이런 연결이 조금 힘들 때는 코드를 바꾸지 마시고요. 그냥 스트로크 연습만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스트로크만 치면 코드는 하나만 짚고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오른손은 많이 익숙해지겠죠?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오른손이 충분히 잘 때까지 반복 연습하신 다음에 잘 되면 왼손 코드를 바꿔가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느리게 코드까지 바꾸면서 해보겠습니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느리게 정확한 연습을 하시고 나서 점점 속도를 빠르게 연습하시면 연습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25, 26마디입니다. 25마디는 기본 주법을 연주하시면 되고요. 26마디는 첫 박자는 스타카토, 둘, 셋, 넷은 점 이분음표로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42마디, 43마디입니다. 42마디는 E 마이너 코드를 기본 주법으로 연주하시면 되고요. 43마디는 첫 박자는 4분음표 스타카토, 둘, 셋, 넷은 점 2분음표 세 박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52마디, 53마디입니다. B7스 코드는
4분음표 스타카토, 그다음에 점 2분음표 세 박자죠. 그다음에 53마디는 E 마이너 다운 두 번, 그다음에 A 마이너 다운 업, 손질 업.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57마디, 58마디입니다. 57마디는 기본 주법을 연주하면 되시고요. 58마디는 E 마이너 코드 스타카토. 두 번째 박은 쉬어주고요. 세 번째 박에서는 E 마이너 애드 나인 코드입니다. 코드를 뗄 필요는 없고요. E 마이너 상태에서 4번 손가락으로 1번 선두 번째 프렛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코드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어서 해보겠습니다.